기어가, 알기어가 딱 들어가면, 보이셨어요? 방금 전에 보셨어요? 바퀴를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저는 안 되네요, 이거. 방금 전에 본 영상은 뒤로 감기 영상이랍니다. 뒤로 감기 영상. 뭐, 여러분들 이미 이게 시간이 나온 지좀 시간이 되어서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지금 뒤로 감기 영상이에요. 이게 뭐야? 봤더니, 리막 자동차, 리막이라는 크로아티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후진으로, 전기차요. 후진으로 최고 속도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영상이었대요. 뒤로 가기 신기록. 리막 오토모빌리, 이분들이 유명했던 게 현대자동차에서도 투자하고 뭐 이런저런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기술력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했었죠. 젊은데 CEO도 되게 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렉트릭, 그냥 대부분 얘기하는 그냥 그런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하이퍼카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약간 유명해졌는데, 이거를 후진되는 거, 지금 방금 전에는 뒤감기 한걸 보셨으니까 제대로 된 거를 잠깐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후진으로 이렇게 해서 후진으로 200 275.74 km per hour가 나온 거죠. 요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 요것도 하나의 팁인데, 요거 재밌네. 그리고 요 속도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길래 0.74까지 나왔을까? 자동차의 속도를 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속도는 휠에 이렇게 휠 스피드 센서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옛날 거는 이렇고 요즘 거는 좀 다른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센서가 지나갈 때마다 센서가 탁탁탁 하나 읽으니까 그 읽는 속도를 따라서 한 요거를 어디서 많이 쓰냐? 이휠 스피드 센서를. 요휠 스피드 센서는 ABS와 ESC 이런 데서 휠 슬립을 감지하기 때문에 감지하기 위해서 많이 썼고요. 실제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재는 거는 어디에 되느냐? 지금 댓글에도 나오지만 GPS를 가지고선 재는 게 훨씬 더 0.01km per hour. 시속 0.01km까지 잴수 있기 때문에 GPS로 더 많이 재죠. 안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기다가 fifth wheel이라는 것도 붙여가지고 재기도 하는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요즘엔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더 정확하게 재죠. 그냥 얘기하다가 잠깐 나온, 잠깐 3초포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네스 신기록은 처음 봤습니다. 뒤로 가기 기네스 신기록은 처음 봤는데요. 그런데 후진으로 275km 가는 거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 이 영상은 대부분 보셨을 테니까 왜 이걸 지금 갖고 왔냐, 뒷북으로. 후진에 대한 궁금증은 없냐, 라는 거가 이제 저희가 든 생각이에요. 후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후진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실까? 그래서 오늘은 후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왜 고속 후진이 더 위험할까요? 뭐, 좀 질문이 좀 그런가? 왜 고속 전진이 더 위험하냐? 당연히 위험하지, 고속이니까. 고속이니까 더 위험하지. 너무 잘못된 질문이 좀 그런데. 근데 제가 의도한 그 질문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눈이 없으니까 위험하다, 후진이 더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고속에 제가 색깔을 잘못 칠했네요. 후진할 땐 뒤에 눈이 없으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맞죠? 두 번째로는 피봇이 어디예요? 피봇. 대부분 자동차는 에커만 조향식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는 보면은 전륜 조향입니다. 그죠? 앞에 바퀴가 돌아가고, 앞에 바퀴가 돌아가는 거를 뒤에 있는 바퀴들이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향 반경, 회전 반경은 뭐에 결정되냐면, 앞바퀴의 회전, 그 레디어스, 반경과, 그다음에 여기 휠 베이스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라가잖아. 그러나, 이건 이렇게 전진할 때고, 지게차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피벗 포인트가 똑같이 여기긴 한데, 어떻게 바뀌느냐? 얘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앞바퀴였던 바퀴가 뒷바퀴로 가면서 뒷바퀴에서 밀어주면서 여기에서 회전을 하죠. 지게차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죠, 그죠? 여기에는 회전을 많이 하지만 여기에는 회전을 거의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럼 왜 후진은 느릴까요? 아니면
뭐 리막이 나왔으니까 느렸을까요? 그동안. 이건 이제 수동 기어인데요. 수동 그 변속기인데요. 기어와 기어가 만나서 돌 때 얘가 이렇게 돌고 얘가 이렇게 도면은 자동차의 바퀴를 얘가 예를 들어 엔진이라고 치고요. 얘가 바퀴라고 쳐봐요. 바퀴가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근데 후진을 만들어 주려면 얘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요? 반대로 만들려면 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엔진은 늘한 방향으로 돌잖아. 그 변속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변속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기다가 기어를 조그만 걸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 R기어가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R기어가 딱 들어가면 R기어가 들어가면 기어가 보이셨어요? 방금 전에 보셨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엔진은 계속 이 방향으로 도는데 얘는 이렇게 방향으로 돌고 그 맞이한 요 원래 이 똑같은 이 기어가 요 4단 요 기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엔진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어의 단수가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기어비가 곱하기가 하나가 늘어나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상의 원리로 후진이 더 느렸을 수밖에 없고, 기어 이빨이 많아졌다는 거는 뭐냐면 토크가 증대한다는 거지. 엔진은 막 이렇게 돌리는데 이 펌프질 막 하는데 요만큼만 움직여. 그런 얘기 뭐야? 힘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크가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후진은 토크도 아주 좋았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토크는 좋았던 거였는데, 아, 요거 하나 추가로 제가 영상을 더 보여드리면, 요건 자동 변속기입니다. 저건 수동 변속기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해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차 때는 이게 이제 선기어, 그다음에 이런 게 선기어와 위성기어, 그러니까 해와 이게 태양으로 봐가지고 태양과 위성과 여기 밖에 있는 걸 링기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축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단이고요. 1단이 이렇게 지금 밖에 있는 링기어가 돌고 있죠. 링기어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몰 선 기어들이 돌고 있죠. 후진을 보면 밖으로 돌고 있죠. 이게 지금 선 기어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아까 전에는 조그만 선 기어들이, 아니 잠깐만, 요선 기어 두 개가 달라. 아무튼 요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 자동 변속기는 클러치가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클러치가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기어들이 링기어를 잡느냐, 선기어를 잡느냐, 위성기어들을 잡느냐, 어떤 기어들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바뀌는 기어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속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변속 충격이 오고 이런 것도 다 이런 이유예요. 이걸 잡았다 놔줬다 잡았다 놔줬다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원래 이렇게 느린데, 후진으로 가려면 느릴 수밖에 없는데, 기어 이빨상 느릴 수밖에 없는데, 리막 하이퍼카는 후진이 이렇게 빠 275km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뭘까요? 바로 전기 모터기 때문이죠. 네, 김비호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네요. 코니카님도 얘기하셨구나. 피글렛님, 조금 전에 오토뷰 한번 다 읽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토뷰가 뭐예요, 근데? 오토워 아니에요? 전기 모터니까 빠른 겁니다. 그죠? 전기모터는 이렇게 돌던 거를 그냥 뒤집어가지고 휙 돌리면 되잖아요. 그냥. 기어박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돌리던 거를 그냥 휘로 우웅 돌리던 거를 상만 하나 바꿔주면은 부웅 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모터가 엔진을 대체하면서부터 기존에는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인 거죠. 후진은 275km로 간다. 그건 진짜 웃긴 거죠. 그런 거를 기존 자동차에서는 할 수조차 없었잖아요. 바퀴가 제 멋대로 엔진에 물려가지고 엔진 하나의 동력원에서 바퀴들이 네 바퀴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랑 달리 모터가 각각 들어가면서 각각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도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별 희한한 것들도 다 나오죠. 제자리에서 도는 탱크터도 가능하죠. 왜냐면 바퀴를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죠?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오른손은 오른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니까 되는 거죠? 이런데 가능하십니까? 저는 안 되네요, 이거. 약간 제가 정신머리가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옛날에 엔진 자동차 방식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미친 아이디어들이 펑펑펑펑 샘솟듯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리젠 브레이킹이라고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데 자동차를 앞으로 가다가 차의 속도가 멈출 때 버려지는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그걸 여기 안에 원래는 브레이크 패드와 캘리퍼가 잡으면서 열로 공중으로 없어질 거를 브레이크 패드와 캘리퍼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꽉 잡아주면서 열로 나는 게 아니라 모터를 역회전 저항을 걸면서 그걸 전기로 발생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 여러분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언덕에 올라가. 힘들게 올라가. 위치 에너지가 만빵이야.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는 어때요? 페달링 안 하고 그냥 내려갈 수 있잖아. 모아놓은 에너지를 아껴서 내려가는 거를. 근데 여기에서 내려가는 거를 계속 고속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게 사실 아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브레이크만 안 밟으면 된다면은 앞으로 평지로 해가지고 쭉 가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밟는 거를 모터의 역기전력으로 걸려서 배터리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옛날 기존 자동차, 엔진 자동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퀴에 모터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새로운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재밌죠? 모터가 들어오면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직업들도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전기로 모터로 인한 변화가 제가 생각한 거는 요 정도인데 뭐 후진으로 최대속 아니면 탱크턴 아니면 리젠 브레이킹 뭐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뭐가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라이브 채팅창에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앞으로 또 이 머리가 기발한 사람들이 또 어떤 신기한 거를 들고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터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엔진으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져 버렸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들이 점점 세상을 재밌게 하고 이롭게 하고 흥미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런 거 리뷰하는 저도 재밌고 저 같은 유튜버들도 할 말이 생겨나는 영상들이 늘 생겨나고 참 이런 세상 저는 좋아라 합니다. 아무튼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또 어떤 재밌는 기술이 나오는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